좀 저도 당연히 수익률 안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아무리 힘들 때에도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쓸수 있는 되게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사실 승률은 이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그이책 2권의 말미에 보면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그렇게 거기만 쓴 추천. 거고요.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저희가 그렇게도 알고 싶었던 투자 레전드의 사고 체계를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안내해주고 머릿속에 심어주는 책입니다. 거인의 어깨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정말 읽으면서 흥분과 감탄, 압도를 경험한 주식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이신 홍진채 라쿤 투자 자산 운용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작가로서의 뭐 자신감?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 내가 썼다, 내가 썼다. 지금. 이 책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거만한 표정. 네. 약간 거만하게. 정말 고생해서 썼는데. 진짜. 진짜 감탄하면서 읽고요. 일단은 이 책의 추천사부터 한번 들어보시면은, 한국의 투자 레전드 분들이 진심을 담은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빈말을 하는 분들도 아니고 흥분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가의 고전을 탐독했어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 이유는 오직 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하셨고, 마치 투자 구루들의 인체 해부도를 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 책은 한국판 현명한 투자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보다 멋진 투자서는 당분간 나오기 힘들 듯하다. 이런 평을 이렇게까지는 잘안 써주시는 것 같은데, 흥분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게 추천사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SNS에 또 별도로 정말 재밌게 읽었다라는 글을 또 써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책을 쓰고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이 어떻게 책을 누가 받아들여질까? 읽을까. 네. 저는 진짜 신나서 재밌게 썼는데, 네네. 제가 재밌 있는 거랑 남들이 재밌는 건 항상 간극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진짜 신나서 쓰고 열심히 썼는데, 다행히도 그 진심을 좀 훌륭한 분들께서 잘 알아주신 것 같아서 일단 1차 다행이었고, 근데 그분들도 어쨌거나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이 책을 또 대중들께서 어떻게 읽으실까, 이것도 이제 조마조마 해가지고 또 네이버 검색을 매일 하면서 이제 첫 리뷰가 언제쯤 올라올까 엄청 궁금했었는데, 네. 다행히 리뷰들도 잘 올라와서, 개인 투자자 분들의 리뷰도 잘 올라와서, 그래도 좀 뭔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긴 했구나. 홍진채 대표님 워낙 사실 겸손하신 스타일인데, 네. 이 책은 너무 재밌게 썼고 좀 괜찮은 책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좀 대단한 거고, 과연 어떤 책이길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부터 공부했던 것들, 그거를 쭉 정리해서 모은 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난 책인 주식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은 그 제 투자 인생에서 보자면은 좀 후반부.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를 막 쌓아 올렸다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좀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많았다면은, 그럼 오히려 그래서 그 책은 뭔가 좀 쌓여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고, 네. 원래 취지는 뭐 초보자 분들도 다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쓰긴 썼었지만, 원래 취지는 네. 그랬지만 쓰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쌓여 있는 분들께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쓴 책의 내용은 진짜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월간 영웅 읽으면서, 워런 버핏 주주성안 읽으면서 느꼈던 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지? 라는 그 고민들에 대해서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대답들, 그걸 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자면,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드는 질문이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할 때, 네네. 저도 그냥 공돌이고 학점 안 좋고 뭐 경영 경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막 월가 영웅 이런 책 읽어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더 잘할 수 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러다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왜 어떻게 되는 거지?
거지? 말이 돼? 그 생각만 2년 내내 했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 2권을 읽어보면 두 번 쫓아내요. 아, 맞아요. 읽는 사람들을 맞아요. 두 맞아요. 번 쫓아내는데 그치. 투자 세계에서 한 10% 정도, 상위 10% 정도만 되게 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이거 읽고 알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단계. 1단계. 그러니까 그 네. 전체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있어요. 뭐 VT라던가 네. ACWI라던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사두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평소에 체크해야 될 거 하나는 있어요. 그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막 횡령을 했으면은 잡혀가고 처벌을 받고 뭐 네, 그런 그 정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그 정도는 사실 굳이 내가 주식 투자해야지라고 해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엔 뉴스나 신문이나 아니면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 파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지구의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그런 전체 시장 편입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 사놓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끝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네. 연 한 뭐 6에서 10 정도는 네. 네. 아 근데 그 내 타임라인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 내가 이 재테크 돈을 굴리는 이 활동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거냐. 근데 사실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비율의 문제인 거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은퇴를 한 사람이라도 사실 앞으로 수명이 한 30년 정도는 대부분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길게 보는 게 좋고 시간을 길게 봤을 때 주식이란 자산은 자산군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라는 거는 그 일부에서 많이 적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 보유하시고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할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는 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아니 이게 누구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는 이게, 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 두 권이잖아요. 이게 네, 700페이지가 네. 넘어요. 근데 딱 그 얘기하는 파트가 딱 요만큼이에요. 네, 94쪽까지 네. 네. 이렇게 하고 쫓아내. 네 그러니까 아니 이만큼만 하더라도 아주 마음 편하게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막 지금 3권 기다리고 있다는 네, 3권은 더 빡세. 여기서 또 쫓아내잖아요.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끊고 이제 3권은 이제 마음대로 해야지 약간 그럴 건데 아무튼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액티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좀 그 난이도가 높은 게임인데 왜 난이도 높은 게임에 달려들려는 심정은 이해를 해요. 뭐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일단은 그 난이도 낮은 게임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그 난이도 낮은 게임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네. 왜 거기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주식을 하면서 왜 그걸 못 지킬까? 제가 이 네. 책에는 그렇게 그걸 그 인용을 넣지 않았는데 그 네. 어떤 아주 훌륭한 자리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식은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벼가 올라올 거를 기대해서 해야 되겠냐. 좀 예. 시간이 지나고 묵혀놔야 그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네. 댓글에 옆집 벼는 하루 만에 올라오던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주식은 상한가를 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주식은 오늘도 급등을 하잖아요. 네. 시장이 다 폭락하는데도 누구는 막 급등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저런 걸 골라 잡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저거 샀더라면 특히나 저거 어제 살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저런 걸 잘 잡아내고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호기심과 열정과 노력 그런 게 이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나쁜 게 아닌 건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나쁜 게 되는 거죠.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이제 인덱스 펀드 투자했을 때 그때 국한에서 앞서 말씀드린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가 딱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액티브 투자를 할 때는 분명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좀 그런 얘기거든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은 지금 이제 당장 시장 굴러가고 있는데 시장의 수천 개 종목의 분봉까지 뭐 봐야 된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는 걸러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론 사람마다 투자를 하는 방식은 다 다를 테고 근데 만약에 내가 기업을 분석해서 펀더멘탈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은 그 펀더멘탈에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그 펀더멘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거나 그럴 때가 됐을 때 내 투자 아이디어가 내 투자 행위가 옳았는지 틀렸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 치고 6개월짜리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베팅을 했다. 그러면 일단 6개월은 지켜봐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이에도 주가는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막 보다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내 원래의 투자 아이디어와 전혀 관련 없는 이유로 포지션을 정리를 해버리거나 뭐 아니면 더 사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6개월이 지났을 때 내가 6개월 전에 어떤 이유로 투자했었지 라는 거랑 지금의 성과를 매치를 해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새로이 들어온 관련 없는 정보와 관련 없는 매매들이 막 겹친 이후에 나는 6개월 전에 내가 무슨 이유로 이 주식을 샀었는지조차 굉장히 희미해진 상태로 오늘은 또 새로운 정보를 쫓아서 새로운 매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고칠 걸 고치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냐가 그 학습 방향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데 근데 이 주식 투자라는 곳은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자체가 그조차도 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조차 모른 채로 우리는 시장에 뛰어들어서 늘상 매매를 하고 매일매일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안 좋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의미 없는 고민에. 이게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아무도 안 할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치 투자라는 어떤 뭐 가치 투자라는 용어 그리고 투자 철학이라는 용어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래도 그런 쪽의 주장들이 그나마 다른 쪽보다는 나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잦은 매매를 하지 말고 뭐 어느 정도 교조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큰 손실을 막아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은 뭐랄까 강제로라도 그런 큰 손실이 나는 거를 막아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런 쪽의 법을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밖의 공간에서는 진짜 막 온갖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이게 정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얘기인지 연역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런 게 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로 이게 투자의 비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통계 연역이고 네. 자시고 네. 요즘에 뭐 리딩방에 막 문자나 그런 네. 게 엄청 많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네. 거기에 그냥 사라면 네. 사고 팔라면 팔고 추론, 연역적 네. 생각 이런 네. 것과는 우리의 현실적인 투자자들의 네. 삶이 너무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근데 그게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네. 통계적 유의성은 실제로 이거에서 돈 번 사람 있냐 몇 명이나 돈 벌었냐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돈 벌었어 이런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연역 추론은 말이 돼? 왜? 그냥 그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인데 네. 참 그렇죠. 너무 네. 안타까운 일이 많죠. 그놈의 옆집 벼 때문에 그래요. 네, 그놈의 옆집 벼 때문에. 네, 옆집 맞아요, 맞아요. 빠르게 자랐던데 그것 맞아요.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모든 게. 저는 궁금한 게 투자에 대한 원칙들을 세워오면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가장 거만한 얘기 중 하나 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그 과정이 되게 옛날에 끝났어요.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뭐랄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이런 식으로 뭐 버핏, 피셔, 피터 린치 1, 2권에 쓴 내용의 한 80% 이상, 90% 정도는 이미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한 초반 3년 정도 사이에 거의 체계가 갖춰진 거였거든요. 사실
군대 있으면서 한 게 그 작업이었어요. 그 책은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을 다 읽으면서 여러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뭐 겹치는 얘기도 있고 충돌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지 왜 말이 달라? 그러면은 누군가가 잘못 말한 건지 아니면은 각자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혹은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더 상위의 어떤 논리 체계가 있는 건지 뭐 그런 고민을 맨날 하면서 2년 내내 보냈고 그런 거를 하나의 문서로 쫙 정리를 했어요. 그게 군대 제대했을 때 이미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제가 투자 동아리 들어가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일단은 뇌핏이 얼룩 그냥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어떤 이론적인 체계는 그 당시에 좀 아주 많이 갖춰져 있었고 그 다음에 투자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기관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이게 되네? 라는 어떤 실전을 채워넣는 과정이 그 이후의 과정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좀 말씀하신 그 상태가 돼버려서 시장 이기기 너무 쉽고 어떡하지? 중요한 거는 물론 언제나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시장을 이기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그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더 적어진 상태가 됐더라. 이게 거의 한 2010년 때 초반 정도에 이미 그렇게 돼서 약간 어떡하지 하다가 좋죠. 네. 좋은데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다른 기법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차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어쨌거나 기관 투자자로서 남의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니까 좀 저는 그런 말이 되게 싫었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은 될 거다 라는 말을 고객들한테 그냥 던지는 게 되게 죄송했어요. 지금도 죄송하고 그런 말을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서 가능하면 좀 더 짧은 시간으로 쪼개더라도 돈을 계속 잘 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 어쨌거나 주변에 정보는 많이 널려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잘 조합을 했을 때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뛰어넘은 좀 더 최적화된 좀 더 짧은 구간에서도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도를 많이 했고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었고 근데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되게 그 여의도의 다른 펀드매니저들과 제가 별반 차이 없는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즈음에 이제 다시 되짚어 봤을 때 옛날에는 되게 시장을 이기기가 쉽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라고 생각하던 즈음에 이런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쫙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코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덧붙여가는 과정이었는데 초반에는 근데 점점 그 코어의 비중은 줄어들고 약간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을 너무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책들을 다시 쭉 읽으면 잡기술은 다 지워버리자 해서 이제 코어를 다시 살리고 잡기술은 정말 코어를 다시 살리고 잡기술은 정말 제 눈에 보일 때 자연스럽게 딱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먹을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만 매매에 나서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좀 다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았고 수익률도 뭐 다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말씀하신 상태 투입하는 에너지가 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꽤 잘 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왔죠. 네, 네. 저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을지 그게 너무 좀 두렵고 항상 엄두가 나지 않아서 미루기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엄두를 내게는 해줘서 되게 고마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2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한 2,000개 종목 중에 딱 그 내가 잘 알아볼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 두 개? 평생에 두 개만 발견해도 되거든요. 한 개 발견해도 뭐 어차피 VT 사면 되니까 네. VTI를 사도 되고 아무튼 인덱스 펀드 사놓고 액티브 투자로 그 한 개 뭐 그 인덱스 펀드 90% 그런 액티브한 투자에 뭐 10% 그 한 종목 사놓으면은 주식 포트에서는 요 한 종목 몰빵이지만 그러니까 개별 주식 포트에서는 한 종목 몰빵이지만 전체 주식 포트에서는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이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이 주식이 오를까 떨어질까라기보다는 이 주식이 오른다면 어떤 이유로
이유로 오를까, 떨어진다면 어떤 이유로 떨어질까. 그러니까 뭐라도 툭 물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혹은 저는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요, 뭐라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관 투자자는 사실 이게 돈 버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이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내 의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그 내가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회사,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 네. 그 아까 막 맡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다른 어떤 펀드에 돈을 맡기는 거나 주식 개별 주식을 사는 거나 저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다른 누군가에게 알아서 하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업가 경영진에게 돈을 맡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영진을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발견을 한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발견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3부 딱 시작할 때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에 답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초보 중에 초보 상초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넣은 게 어쨌거나 그 주식 투자를 깊게 하신 분들은 되게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경험이나 다르죠. 역량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권은 대가들에 대해서 아예 못 들어본 분 혹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분들 모두에게도 다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1권은 그냥 이거는 나의 해석이다 하고 던질 수 있었는데, 2권의 앞부분은 사실 너무 기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도 똑같이 반복하는 걸 너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저도 비슷한 얘기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 쓰지 마시고 그냥 뒤에 중요한 쪽으로 그냥 빠르게 넘어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9장의 서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다 알고 계시면은 이제 넘어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 9장이 기업 분석 내용이니까 기업 분석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일단 사업 모델, 이 회사가 뭘로 돈 버는지 그거 분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이 있으니까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구독자한테. 네. 아시나요? 이렇게 자, 기업 분석은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모델 분석 있고 산업 분석 있고 재무제표 분석 있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 이걸 할 줄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업 모델 무슨 뜻인지 안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냐라는 거죠. 원가가 뭐가 들어가고 매출액은 이게 총매출액인지 순매출액인지 그런 거 아시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매크로 변수, 뭐 유가에는 이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뭐 이런 거 기본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기본이라고 하지 마요. 네. 모를 수도 있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그 고정비 변동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정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시점 이상에서부터는 여기서 매출액이 더 나왔을 때 이익률이 갑자기 급증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구조 알고 계시는. 아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뭐 ROE, ROA 이런 거 아시는지 뭐 그런 거. 이거를 다 아유 뭐 뻔한 얘기 하고 있네 이러면은 9장 안 읽으셔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 근데 지금 뭔 소리여 하면은 9장 읽으시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뭔 소리여가 됐으면은 그 이후에 10장 11장도 다 읽으셔야 되고요. 맞아요. 네. 근데 자 9장 기업 분석 할 줄 안다 그러면은 10장에서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분들과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라던가 할인율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할인율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일상 용어로 쓰는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할인율에 들어가는 기대 수익률과 또 우리가 밸류에이션의 결과값으로 나온 그 값과 지금 현재 가격과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밸류에이션 해봤더니 이거는 주당 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당 5천 원이네? 가격이 5천 원이네? 그러면 기대 수익률 100%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대 수익률 할인율에 들어가는 기대 수익률 둘 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지? 헷갈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고민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다라는 게 뭐냐, 싼 주식 사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싸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싼 주식을 산 나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싸다고 샀는데 더 싸지고 막 그렇잖아요. 지하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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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더 비싸지고. 네. 나는 계속 괴롭고. 네. 막 이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지 너가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그래, 이게 단지 마음의 문제인 건가, 혹은 내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후자,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가 잘못 그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고통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 10장 가치평가의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투자를 어느 정도 좀 깊게 고민을 하신 분들은 와, 이 파트가 시그니처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세요. 저도 진짜 혼을 담은 파트가 거기이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 봐서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네. 네, 저도 좀 되게 우려를 하면서 적은 거기도 한데. 네. 그게 진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 근데 또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그 나 이 얘기 했는데 하셔가지고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말도록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잘 적어놓으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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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거나 그 아주 극히 드문 어떤 다른 웬만한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이제 가치 평가라는 게 무엇인지, 가치 평가의 기초적인 얘기 부터 쭉 적어놨기 때문에 10장은 읽어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그래서 앞에 두 장, 9장, 10장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경영진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 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파트 1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넘어간 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느냐라는 게 결국은 세부적으로 쪼개보면은 두 가지거든요. 그 기업의 경영진이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성. 그 경영진이 이 번 돈으로 막 자기들끼리 빼먹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정당하게 그 몫을 돌려주고자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저는 창의성과 정직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주식 전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하나의 기업을 분석할 때도 그 기업 경영진이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랑도 또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도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보지만 결국 그거의 귀결점은 이 경영진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느냐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서 경영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런 질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 대목장에서 네. 사람을 사람 앞에 믿을 수 있는 네. 이라고 붙이는 게 말이 네. 되냐? 네. 이렇게 적으셨죠. 네. 네. 이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경영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만나보면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인 저도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저야 당연히 작은 회사니까 잘 못 만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더 큰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기업 경영진을 맨날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라 한들 뒤통수 안 맞냐고. 뒤통수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대면으로 만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조차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아요. 네, 물론 실제로 만난 케이스도 있지만 안 만나는 케이스 되게 많고, 어쨌거나 시간은 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신뢰를 쌓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업이 걸어온 궤적들 보면은 과거 10년, 20년 이력을 보면은 업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경영진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좀 역사를 보면은 업황 좋을 때, 엄청 좋을 때 남들 다 투자하고 있을 때 자기도 따라서 하고 설비 투자 늘렸다가 업황 꺾였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업황이 안 좋을 때 남들이 다 투자를 꺼려 하고 있을 때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설비 투자 지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업사이클 됐을 때 막
캐시로 쫙 먹어가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믿을 수 있는 쪽보다는 믿을 수 없는 쪽으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믿을 수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는 믿을 수 있다의 다른 표현일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미 믿을 수 없 라는 확신을 준 회사와 아직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은 그 믿을 수 없는 확신을 주는 이벤트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뭐 보이지만 그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본업과는 시너지가 나지 않아. 나지 않는데 그 회사의 모 회사와는 시너지가 나. 그러니까 모 회사가 인수하고 싶은 건데 모 회사는 현금이 없고 우리는 현금이 많아. 그러니까 모 회사를 위해서 이 현금을 썼다. 라는 거면은 그러면은 아, 이 회사가 지금까지 번 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앞으로 벌 돈도 내 돈이 아니구나. 저 모 회사의 돈이구나. 특정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구나. 나라는 외부 주주는 의사결정 정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구나라고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어제도 떨어졌더라고요. 예,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사업부 물적 분할 하는 거 뭐 그런 거 요즘에 다 유명하고. 네. 아니면 인적 분할도 그러니까 요즘에 물적 분할이 하도 이슈가 되니까 인적 분할은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적 분할이 더 악독한 거예요. 인적 분할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막 현물 출자하고 막 스왑하고 해가지고 뿅 지나고 나서 보면은 대주주 지분 율이 두 배가 돼 있네. 막 그런 악독한 기법으로 훨씬 더 인적 분할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가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벤트를 벌이느냐라는 네. 거고 거기에서 아 이거는 특정 주주를 위해서 외부 주주를 팽개치는 의사 결정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그 뭐 물론 아예 투자 못할 대상이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믿고 갈 그럴 대상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신뢰를 저버린 회사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뭐 책에도 몇 가지 힌트를 얘기를 하지만 그런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아직은 믿어볼 만한 회사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 9장, 10장, 11장을 얘기를 쭉 하고 나면은 이제 12장 필리피셔 이제 네. 필리피셔를 이해할 수 있을 체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박성진 대표님도 한 3년은 좀 맘 잡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했던 게 이 장의 이 내용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내가 기업 분석할 때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진행된 어떤 사고 과정? 혹은 검증 과정?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 체력을 만들라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9장이 기업 분석 파트인 건데 가치평가를 빼고 가치평가는 10장이고 9장 내용만 하더라도 기업 분석을 알려주는 여러 책들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산업들 실제 기업들 들어가서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게 산업에 또 사이클이 있고 좋을 때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피부로 흡수하고 아 기업 분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해보지 않고 뭐 짧은 한 1, 2년의 경험으로 주식 투자는 이런 거야 라는 거는 사보고 팔아봤다는 네, 걸로 했다 네, 매매를 생각이... 해봤다 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만 알아왔네요. 아, 네. 홍진채 해설로 통찰하는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 거인의 업계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거인들을 어떻게 정하게 되신 건지 이 책의 5장이 딱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명하신 분들 많고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 책을 쓰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 근데 뭐 좀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이유로 이분들로부터 배워보자 그냥 그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았고 물론 그 개별적인 책들은 저도 많이 읽었고 많이 배우긴 했는데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 라는 것조차 좀 어떤 말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골라보자 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아예 하나의 챕터로 썼고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그분이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어야 하고 검증된 좋은 성과를 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다른 누군가 가 그들로부터 배워서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있는가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내가 스승으로 삼아서 좀 깊이 탐구해 볼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법 아닌가요? 누구나 다 하는 네. 그래서 원래 그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배우고 싶다 야구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100m 달리기를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주변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코치를 해주
해주시면은 제가 뭐 하루만 배워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고 뭐 일주일, 한 달, 몇 달, 몇 년 배우면은 계속 좋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슬럼프가 중간중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아, 이 사람으로부터 배우면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겪어서 아시겠지만 이 투자라는 곳이 그렇게 누가 좀 저 사람 성과 좋다더라 혹은 저 사람이 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경험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막 열심히 배워서 듣는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정말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실력이 나아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6개월, 1년, 2년 정도는 길면은 뭐 3년까지도 저 사람 말을 듣고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해봤더니 잘 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투자를 좀 알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안 먹히는 때가 오고 그러면 또 당황하고 저 사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의 투자 기법은 이제 한물 갔나 보다 더 이상 안 먹히나 보다 그럼 나는 이제 또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지? 혹은 뭔가 어떤 나쁜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나 보다 누군가를 때려잡아야겠다 뭐 좀 안 좋게 빠지면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화나고. 네 화나고 그런 일이 사실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좀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진짜 이게 어떤 기법,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좀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럴 때 옆에서 이제 속삭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죠. 효율적 시장 가설. 야,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주식으로 돈 못 벌어. 모든 정보는 공개돼 있고 과거의 정보일 뿐이고 이게 다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석하고 노력해봤자 안 되는 게임이야. 봐봐 안 되잖아. 너네 손해 보고 있잖아.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어차피 이거는 다 운빨이구나 이런 건 안 해야겠다. 라고 주식에 대한 혐오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사고 체계를 쭉 조합을 해봤을 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먹힐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의 집합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워런 버핏의 투자법, 뭐 피터 린치의 투자법 이러면서 되게 단편적인 몇 가지 메시지들, 격언들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나는 이 사람의 스타일대로 투자를 해 라고 해서 한때는 잘 됐다가 한때는 안 됐다가 뭐 그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불신과 오해와 반목과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한번 쫙 엮으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한번 검증을 해봤을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이 말이 맞는지에 대해 정말 쫙 해보고 어떤 그 정책이 바뀌셨나요? 지금 운용하시는 것에 대한 투자 원칙에 영향을 투자 받았는지 투자 원칙에 조금 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계속 지켜왔던 원칙이었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통 오해를 하는 게 지난번 주식하는 마음 때도 그렇고 이런 책을 쓰고 나면은 아 이게 홍진채의 투자 원칙인가 보다 투자 스타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저는 남의 돈 받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쓸 수 있는 혹은 과거에 써봤던 기법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책에다가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썼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 중에서도 제가 가장 오랜 시간 갈고 닦아왔고 가장 제 중심이 되고 좀 저도 당연히 수익률 안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아무리 힘들 때도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쓸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사실 승률은 이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이 책 2권의 말미에 보면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쓴 거고요. 막 네. 세게. 네.
네. 그래서 뭔가 제 기법이 뭐 책을 쓰면서 어떤 대단히 바뀌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월가의 영웅이라던가 그 예전 고전들을 다시 한번 쫙 읽었는데 그 피터 린치 선생님이나 여러 대가분들께서 하지 말라는 걸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너무 좀 오만했구나. 그래도 기관 투자자 물 좀 먹었다고 막 네, 좀 너무 근본 없는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뭐 그렇게 느꼈던 시절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저를 다시 가다듬는 거는 예전에 읽었던 투자 서적들을 한번 쭉 다시 읽으면서 다시 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책을 쓰면서는 좀 약간 어쨌거나 저도 어떤 그 뭐랄까 흐름? 목차를 가지고 제가 서술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근거 없이 저 혼자의 뇌피셜을 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근거를 찾아서 이분의 말은 이렇게 오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파트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또 반대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폐기한 아이디어들도 꽤 있어요. 벤자민 그레이어 막 세계 대공황을 겪은 그분의 그 수익률까지 다시 막 다 계산하시고 맞아요. 그 첫 번째 충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5장을 쓰는데 원래 이제 파트 2의 제목이 거인의 어깨라는 이 책 제목이 된 그 파트 제목인데 파트 2의 첫 챕터인 5장에서 우리가 거인으로 누구를 우리 스승으로 누구를 삼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쫙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포맷에 맞게 이제 자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부터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정해진 답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6장 벤자민 그레이엄 자 써볼까. 그래서 이제 뭐 검증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성과를 보자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저기서 성과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검색하면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 짤막한 멘트들이 나오는데 이 멘트들끼리도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수익률은 평소에도 늘상 접하잖아요. 그 버핏 책이나 피터 린치 책 보면은 어딜 보든 간에 다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연도별 수익률 쫙쫙 나오고 시장 대비 얼마 아웃퍼폼했는지 다 나오니까 그레이엄도 당연히 나오겠거니 하고 찾았는데 안 나와서 한참 고민해서 이게 말을 바꿀까? 내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5장을 그냥 없애버 볼까? 아니면 그냥 그레이엄을 뒤로 빼고 버핏부터 시작을 할까? 어떡하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래도 일단 힌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더 찾아보자 라고 찾다 보니까 어디선가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연도별 수익률을 누군가가 쫙 계산을 해놨어요. 그게 그레이엄 제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아 다행이다 내가 직접 안 해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하고 그 계산된 거를 이제 갖고 와서 보는데 수익률이 또 좋지가 않아. 생각보다 아니 시장을 한 2%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한 거예요. 네. 20년 동안.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해요. 20년간 네.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낸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또 고민을 했죠.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대단하죠 이러고 퉁치고 넘어갈까. 여기서 뭔가가 네. 말이 안 되면은 이 뒤에 모든 내용이 그쵸. 어그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쵸.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착안점이 생겼는데 일단 첫 번째 그 동시대 자 여기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수익률은 아까 20년이라고 말했던 거는 1936년부터 56년까지 그레이엄 코퍼레이션 운영했을 때고요. 그 이전에 다른 형태로 10년 동안 더 운용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대공황 시기를 포함한 1926년부터 56년까지의 30년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수익률을 그 시기에 활동한 누군가의 수익률을 본 적이 있나요? 숫자로 표시된 수익률 없죠. 네.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그 시기에 훌륭한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제시 리버모 정도. 근데 제시 리버모도 뭐 본인의 연도별 수익률, 뭐 연환산 수익률 얼마냐, 시장 대비 얼마 아웃퍼폼했냐, 뭐 이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외에는 그리고
제시리 보모 활동하던 시절에는 벤더빌트라던가 그 사업가와 제이 굴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과 주가 조작 세력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암살하고 총질하고 진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자기 편끼리 막 싸우다가 자기 편끼리 틀어져가지고 막 막 진짜 총 쏴서 죽여버리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시기에 1900년대 초반으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전문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어요. 돈 남의 돈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해줄게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수익률이 사실 보수 체계가 엄청 높았어요. 벤자민 그레이엄 당대의 다른 그 전문적인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벤그레이엄의 펀드의 보수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낮게 보일 정도로 보수가 엄청 높았고 그래서 그 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다 망했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진정으로 투자를 잘해서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거를 다 받아 챙기고도 고객들에게도 시장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는 건 그 자체로 너무 엄청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게 LP 수익률과 총 수익률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찾아냈던 그 펀드 수익률은 LP 수익률인 거죠. 고객이 가져가는 수익률. 근데 사실 그 투자의 대가들 중에 뭐 자기 혼자 투자를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고객에게 얼마의 수익률을 돌려주었냐. 뭐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고객이 될 거라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사람의 투자 기법, 사고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낸 본인의 수익률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보수 받은 거를 다 보정한 실제 총 수익률을 보면은 실제로는 시장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추가 수익을 낸 것 같고 거기에 더하기 이게 있어요. 그 가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가이코라는 보험사를 지금 워런 버핏도 엄청 좋아하는 회사죠. 그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의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력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를 원래 벤그레이엄이 먼저 발견을 해서 2대주주였나? 그랬을 거예요. 1대주주였나? 아 1대주주. 벤그레이엄이 먼저 발견해서 본인이 그 회사를 엄청 많이 샀는데 근데 이게 그때 어떤 법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지분을 이런 민간 회사가 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주식을 아예 뭐 일정 수준 이하로 지분율을 낮추거나 아예 그냥 없애버리거나 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1949년인데 그래서 근데 그레이엄이 보기에 가이코 주식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각 투자자들 그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이거를 현물로 배당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현물로 이 주식들을 쫙 돌려준 다음에 이 주식 너무 좋은 거니까 팔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려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죽을 때까지 팔지 않았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뭐 거기까지 수익률을 감안하기는 좀 그렇고 펀드를 청산한 1956년까지 보정을 하더라도 이게 수익률이 또 많이 올라가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역사에 그 가정을 막 집어넣는 거는 좀 무리한 감이 있지만 뭐 행복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어쨌거나 본인은 실제로 팔지 말라고 했고 본인은 실제로 팔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펀드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56년까지는 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수익률까지 환입을 한다면은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죠. 그래서 당대에 이렇게 살아남았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좀 여러 가지로 보정을 했을 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엄청난 수익률을 낸 사람이다. 네. 네. 굉장히 작은 일례로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길었죠. 제가 하고 싶은 네. 얘기는 이 작은 일례조차도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시고 검증을 하셨 이런 정말 축약된 집약된 내용들이 굉장히 명쾌하게 이어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벌써 30분 지났네요.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하시는 네. 걸 네. 보고 야 이거 조사하시는 것도 만만치 그러니까 않았겠다 진짜 이거 정말 그런 생각이 네. 진짜 많이 들었고 아 이 독한 분이네 이런 생각도 듣고 네, 너무 대단하다는 네. 생각도 많이 했고요.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하실 거예요 또 나중에. 아 3건 어떡하지? 근데 그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자민 그레이엄이 어쨌든 스타트기 때문에 그분의 1번 항목이었던 그 수익률이 증명이 안 되면 사실 뒤 이야기가 좀 논리가 약해질 수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확 와닿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보면 되게 다양한 대가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1권에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세 분이 나오고 2권에서는 필립 피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네 분을 한 권에 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앞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울 것인가 해서 네네네. 일단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그 첫 번째 검증된 수익률 여기서 탈락하셨어요. 이번은 수익률에서 탈락하셨다. 그 투자 자문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수의 고객들에게 이 주식 사세요 파세요라고 자문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한 게 아니라서 통합된 수익률, 나를 대표하는 수익률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구전설화 같은 느낌으로 야 이분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몇 년도에 추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막 몇백 배가 났어. 뭐 이런 식의 설화 구전설 썰 뭐 이런 걸로 남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개별 사례들만 전달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분의 투자 스타일이 뭐 좀 분산 투자를 많이 했고 막 뭐 100개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뭐 한 개 대박 난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분의 투자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압축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한 다섯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다.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다른 네 종목이 다 빵원이 됐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수익률 숫자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일단 이분이 좋은 성과를 낸 거는 믿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야기한 어떤 투자 원칙들 세상 그 주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 그게 너무나 유의미하고 그리고 일단은 워런 버핏 자체가 워런 버핏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찰리 멍거의 역할이 크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찰리 멍거가 설계도를 그리고 버크시 해서웨이의 설계도를 찰리 멍거 그렸고 나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을 뿐이다 라고 버핏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찰리 멍거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을 처음 만났던 시절에 거의 필립 피셔의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필립 피셔에 완전히 미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워런 버핏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립 피셔는 아주 핵심이 되고 그리고 필립 피셔가 유명하던 시기에 동부에는 그레이엄이 있고 서부에는 필립 피셔가 있다. 그 정도로 그 어떤 양대 산맥이었네요. 네, 양대 산맥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립 피셔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책에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어떤 방송이나 강의에서 필립 피셔의 그런 주된 철학이나 이 원리에 대해서 되게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드디어 내가 필립 피셔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맞습니다. 하셨어요. 원래 그래서 저는 필립 피셔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필립 피셔에 대해서 유독 할 얘기가 많긴 해요. 다른 뭐 그레이엄이나 버핏은 좀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피터 린치는 일단 본인이 쓴 책 자체가 너무 쉽게 잘 써놔가지고 사실 제가 덧붙일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필립 피셔는 사실 책도 잘 썼어요. 네 권의 책이 나왔고 한국에도 이제는 다 번역이 됐고 그리고 유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셔의 투자 기법 에 대해서는 혹은 피셔의 사고 체계에 대해서는 약간 대충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냥 뭐 후기 워런 버핏 정도의 느낌으로 워런 버핏의 투자법이 있는데 전기 워런 버핏은 그레이엄으로부터 찾을 수 있고 후기 워런 버핏은 피셔로부터 찾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현재의 워런 버핏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피셔 얘기나 뭐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런 이유로 퉁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필립 피셔의 책을 읽어보면은 뭐 15가지 원칙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15가지 원칙이 어찌 보면 되게 그냥 뻔한 좋은 얘기예요. 현재 좋은 제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또 매출액을 끌어올릴 또 차세대 제품이 있어야 하고 현재 영업이익률 잘 나오고 있어야 되고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고 뭐 노사관계는 좋은가 임원들의 층은 두터운가 아니 좋지 아니 그래 좋은데 뭐 그냥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놨는데 뭐 이게 뭐 그냥 뭐 좋은 회사 찾아서 잘 투자하라는 얘긴데 뭐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이런 시각이 한편에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했을 때, 이 그 필리 피셔는 그 사실 수집 스커틀버트라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그럼 사실 수집을 하기 위해서 뭐 이 회사 혹은 뭐 관계사 경쟁사든 뭐 밸류체인에 있는 다른 기업이든 뭐 기업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라 라고 하는데, 아 개인 투자자인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 필리 피셔의 방법 뻔한 얘기이기도 하고 내가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다 해서 퉁치고 이제 끝.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필립 피셔는 성장주 장기 투자로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 필립 피셔가 했던 멘트들을 보면은 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성장주는 그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나 잘 성장을 할 거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뭐 PR, PBR 이런 고루한 잣대 함부로 막 이 기업 가치를 뭐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장주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성장주 끝까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나는 필립 피셔의 투자법을 씁니다. 이런 되게 상반된 두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쪽 다 좀 굉장히 왜곡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필립 피셔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필립 피셔를 아예 공부를 안 하는 혹은 공부를 했는데 이건 내가 써먹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쪽 혹은 어설프게 공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 성장 중 무한 가자 이거에 그냥 끼워 붙이는 쪽 이 정도로 필립 피셔가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참 이게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되게 컸고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뭐 강연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좀 설명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옛날에 투자를 제가 시작했던 초반부에는 주변에 저도 막 아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야 주식 투자 좀 해봐 막 이런 좋은 게 있어 했는데 이제 약간 그러면서 친구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래서 아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건 이제 옛날에 깨달았고 그래서 방송이나 강연에서 그런 시도를 몇 번 해봐도 이게 잘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권 정도의 아주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냥 언제 책으로 쓸 일이 있으면은 써야지 그래서 그 전체 책 중에서 일부분 정도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썼는데 이게 책이 두 권을 넘어가는 분량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결국 결과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별도로 그게 2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2권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1권을 읽으면서 와 되게 재밌다 이제 이런 정말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책에서 나올까? 라는 질문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게 멋진 대가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나는 어깨 올라가지 못하고 또 땅 밑에서 누워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법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네. 아 그쵸. 네, 아, 정말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1, 2권으로 분권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책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2권이 독립적인 책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그 자체로 1권을 읽지 않았더라도 의미 있는 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가 작업을 조금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1권은 어느 정도 원론에 해당하고 2권은 실전편, 강론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1권이 이론편이라면 2권은 실전편에 해당하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적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에서는 아까 우리 얘기 나눈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아주 난이도 낮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 하고 그냥 그만두면 행복하지 않을까? 네. 라고 파트 1을 아주 짧게 끝을 내고 네. 그 다음에 굳이 뭔가 하고 싶다면 아주 험난한 길을 가야 될 텐데 그 험난한 길의 첫 걸음은 기존에 좋은 길을 걸어갔던 대가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를 배워보는 길이 그 첫 스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파트 2의 제목이 거인의 어깨인데 이게 책 전체의 제목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트 3에서는 이 거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실제로 써먹으려면 우리가 뭘 더 좀 더 익혀야 할까 해서 실전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하는 얘기가 실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주식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되느냐 재무제표는 어떻게 읽어봐야 하느냐 경영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걸로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긴 하는데 그 경영진 믿을 만한 경영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느냐 가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한 3분의 2 정도 그 이상을 한 이후에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이 필립 피셔의 투자법으로 귀결이 되는 어떤 논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2권의 마지막 파트에 그 필립 피셔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2권의 메인 내용은 진짜 실전편인 거죠. 네. 내가 실제로 투자자로서 그 앞에 파트 2, 1권의 파트 2에서 했던 그 대가들의 기법을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스스로를 빌드업을 해야 하느냐, 내가 기초 체력을 어떻게 쌓아야 하느냐, 그 얘기가 2권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기초 체력 얘기만 하고 끝내면은 또 미안하니까 이제 이거를 잘한 내가 이제 나는 필립 피셔의 투자법을 흡수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해서 필립 피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책들이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무 주식을 하기 위한 재무제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이 되게 아우르는 책도 있고 이렇게 쪼개서 나오는 책들도 있는데, 홍진채 대표님의 이 2권을 보면, 실전편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쫙 엮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길이 보여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재무제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에겐 또 희망적이었고, 1, 2권 둘 다 뒤에 이제 서재가 나오잖아요. 추천책들. 네. 여러분이 가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이런 책 읽어보시고, 재무제표는 이런 책을 읽었는데 도움이 됐고, 그런 식으로 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공부할 거리는 무척 많아졌지만 진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시장 탓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좋은 기업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를,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진짜로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은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자 여기에 들어온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인덱스 펀드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남들이 실수하는 것보다 내가 실수를 좀 덜 하면은, 혹은 남들의 실수를 내가 좀 잘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초과 수익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초과 수익을 원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니 그렇게 남들의 실수를 이용해서 돈 벌자고 이 시장에 들어와 놓고는 아 왜 이렇게 시장이 나를 힘들게 하냐, 이건 좀, 아니 물론 이해는 돼요.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은 애초에 내가 감내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내 몸으로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이냐, 이게 내가 던져야 될 중요한 점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 여쭤보면 내년엔 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올 거라고 되게 두려워들 하시잖아요.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안 어려웠나? 올해는 아니, 진짜 더 힘드셨어요. 뭐 저도 당연히 뭐 내년을 좋게 볼 요소가 없지 않아요. 근데 아, 요즘엔 또 웃기게 방송에서 좀, 아, 저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좋게 보면 이런 거 있고 안 좋게 보면 이런 거 있다. 근데 약간 지금은 좀 이런 쪽으로 편향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불편한 상태다, 혹은 지금은 좀 편안한 상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기본인데, 근데 이제 항상 좀 그래요. 명확하게 해달라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제 네. 요즘에 듣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물론 좋은 평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악플들을 보면은 이제 좋은 얘기를 조금 하면은 또 막 역시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또 개미 꼬드기려고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 뭐 그리고 뭐 작년에 했던 얘기를 봐라 막 이런데, 나 작년에 뭔 얘기인데? 제가 작년 이맘때는 지금 그때도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에 나설 기회다라는 사람들 많았는데, 뭐 밴드 하단이고 막 이제 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는 그때 아니 밴드 하단 아니고 지금 어닝 컨센서스 많이 빠져가지고 밴드 상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달린 악플들은 뭐 너 같은 놈 때문에 국장이 안 되는 거다 막 무슨 말할 수가 없어. 뭐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좀 그렇더라고. 아무튼 그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작년 이맘때에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제가 하는 그 포맷은 똑같아요. 좋게 보자면 이만큼 있고 안 좋게 보자면 안 좋은 요소 이만큼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편향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작년 이맘때쯤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좋게 보면 이만큼 있고 안 좋게 보면 이만큼 있는데, 지금은 안 좋게 보는 쪽으로 많이 편향이 된 것 같다.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안 힘들었냐? 그럼 올해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뭐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럼 작년 이맘때쯤에 사람들이 전망은 뭐였냐? 금리 인상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인 거잖아요. 그 해석이 좋은 쪽으로 편향이 많이 돼 있었다가 금리 인상했는데 일단 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안 좋은 건가 했는데 진짜 안 좋구나 하면서 이제 좋았던 기대치가 안 좋은 쪽으로 확 바뀌면서 올해는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고, 물론 당연히 금리가 펀더멘탈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죠.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건 많았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돼 있던 편향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건데,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펀더멘탈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는 전망이나 남들이 하는 전망이나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어요. 아니, 세세하게 다를 것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한 올해 한 10월 경에는 좀 지금쯤이면은 약간 타이밍 측면에서도 꽤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드렸었는데, 근데 10월에 이미 많이 반등을 했고, 그래서 11월에는 10월에는 좀 약간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좀 이젠 또 다시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주가는 이제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가끔 타이밍이 보일 때가 있는데 현재는 그때는 아니다 라는 거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제가 10월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CPI의 선행 지표들, 그러니까 결국 금리는 CPI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건데 그 CPI의 선행 지표가 다 꺾였는데, 그러니까 CPI는 꺾인다라는 게 이게 어떤 통찰력 예측이 아니라 너무 뻔히 눈에 보이는 정답지인데 그걸 안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CPI는 꺾인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왜 물가가 떨어진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액면 CPI가 꺾이더라도 코어 CPI가 꺾이려면 또 한참 남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고, 공부는 많이 하셨어. 하셨는데 해석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편향이 돼 있구나. 근데 팩트들이 나오고 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바뀌겠구나. 그런 식으로 10월에는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11월에는 또 그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 리오프닝은 거의 팩트다. 그때 리오프닝 되냐 마냐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그때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해주신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중국의 치명률, 중국 코로나의 치명률이 원래는 글로벌 치명률은 1%대에 예전에 진입을 했는데 중국은 4% 5%대에 놀고 있다가 그 상하이 락다운 때, 그때 상하이에서 엄청 퍼져나갈 때 3% 레벨로 확 낮아지고 그 이후로 꾸준히 낮아지다가 11월에 중국도 1.99%를 찍고 이제 1%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해제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생겼어요. 합리적인 이유는 생겼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명분이 좀 있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172하고 이랬던 게 일종의 풀어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거다 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팬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제로 코로나 관련주 이렇게 베팅하면 또 너무 사파 같아 보이지만 아무튼 제로 코로나 관련주가 꽤 괜찮을 수 있겠다. 괜찮았잖아요. 제가.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잡기술인 거죠. 네, 뭔가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네, 매크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주식들이 좀 될 것 같은데 남들은 아니라고 믿고 있어. 근데 요거는 한 1-2개월 이내, 길어도 내년 당대회가 아니라 아무튼 그 당대회 맞나요? 맨날 헷갈리는데 내년 전인데 그 내년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도 또 좀 이슈가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늦어도 5월, 빠르면 3월 당대 전인데 그때 좀 거의 완전히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길어봤자 6개월짜리 이슈고 그 사이에 이제 주가는 빠르게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로 코로나 관련 주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소소하게 남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내년 펀더멘탈을 전망했을 때 뭐 딱히 다른 사람 의견과 다를 거 없고, 굳이 좀 뽑아보자면은 뭐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이제 다 뭐 그 리쇼어링, 얼라이쇼어링, 뭐 탈세계화, 블록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좀 우호적인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글로벌 경제 좋은 거죠. 나쁠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칸칸이 블록이 쳐진 쪽으로 수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뭐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갈라지고 신냉전이 되고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진짜 그 찐냉전 시대만큼의 칼 같은 구분이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을까? 좀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어가 많은, 교집합이 많은 형태의 블록화가 되지 않을까? 2000년대 초반 같은 그때 차이메리카가 굴러가던 그 시절만
세계만큼의 세계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냉전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서로 간에 뭔가 긴밀하게 많이 하는 형태의 경제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제로 코로나가 되면은 중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걸 보면은 답은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인플레이션 컸잖아요. 근데 올해 선진국은 코로나가 거의 다 해제가 됐잖아요. 사실 중국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에서 관심이 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게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재 쪽으로 자극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그 공장의 가동과 물류 쪽으로 자극을 한 건데, 근데 이게 거의 풀렸고 물류 쪽에서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 보면은 물류 쪽 물류비가 줄어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잡히지 않았던 게 중국 쪽이 막히면서 중국이 코로나의 후속 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 가동 안 되고 물류가 잘 안 돌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를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내년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 딱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강 상태로 어느 정도 가는 것 같고, 그럼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되면은 당연히 중국이 원자재 수입도 많이 하고 중국이 뭐 중국인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수요를 자극을 할 건데,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도 풀어주는 효과가 대단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쪽으로만 보려고 하냐, 이것도 일종의 심리적인 편향인 거죠. 그럼 내년을 봤을 때 약간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완전한 신냉전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해제가 공급이랑 수요 양쪽을 다 자극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침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웃겨요. 침체인데 왜 우려해? 올해는 침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쇼크예요. 시스템 리스크.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2020년에 뭘 걱정했는데, 침체를 걱정한 게 아니거든요. 침체는 버틸 수 있어요. 물론 침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3천 갈 거고 뭐 이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 이만큼 있고 나쁜 거 이만큼 있는데 좀 심리는 좀 안 좋은 쪽에 좀 더 귀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얘기입니다. 저희가 있는 하나 지금 고를 수 있는 기업은 많아요. 이미 많아요. 2023년에 네, 많아요. 많이 보일 네. 그런 건 있죠. 그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시총이 1900조, 요 며칠 또 좀 떨어지긴 해가지고 1800조 중반 정도가 되긴 했는데, 사실 1900조는 대단히 부담이 돼요. 지금 올해 컨센 150조, 내년 150조인데 150조가 안 되겠죠. 140조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PER 한 13배, 14배 되는데, 아니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13배라고 해서 밴드 상단이니까 팔자 이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게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밴드가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어쨌거나 그 정상 수준에서 낼 수 있는 이 체력 대비 밴드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정상 수준에서 이 체력이 저는 그래도 한 160, 170은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160, 170 대비해서 봤을 때 1900조는 이게 12배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 돼요. 근데 한 1700조, 800조 언저리다? 그러면 여기서는 개별 주식 내가 좋은 거 잡고 그냥 플레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싼 것도 아니지만 비싸니까 도망가자 인식이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좋게 보는 주식들 그냥 쥐고 가면 된다 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떤 예. 주식을 네. 골라야 하는가, 일단은 네. 좀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그 중에 좀 추리는 방법도 1분 안에도 할 수 있는 네. 방법도 또 네. 2권에 나와 네. 있으니까요. 이게 네. 말씀들이 되게 어려운 분도 계셨을 거예요. 초보 분들은 네 한번 차분히 저도 읽어보시면, 초보가 읽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거를 극복하셔야지 정도의 길을 네.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리트머스지로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2권을 읽어보고 나 이 책 못 읽겠다 하시면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1장에 네. 있는 내용으로 그냥 하셔라. 네, 그 1장 그 파트 1 네, 네. 그거 하시고 네. 모든 주식을 사셔라 그냥. 네, 2장이 쉬운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게 어려울 거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안 어렵던데요 라고, 그러니까 그 이 업계에 있는 분은 당연히 그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업계에 있는 분들이 보기엔 쉬운 얘기인 건 당연하고, 그 그냥 증권 전문가가 아닌 분들, 그냥 다른 업을 하시는데 주식에도 좀 관심 있는 분들, 본인이 초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땠어요 하니까 뭐 그렇게 안 어렵
어렵던데요?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권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은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네. 이제 각 잡고 하신 분들은 이권을 한번 독파를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하고 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저도 이권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또 되는데 읽고 나서 느끼는 뭐냐면은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다 못하겠구나였어요. 예, 결국은 맡겨야겠구나. 라는 결론을 맺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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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홍진채님 해설로 보는 거인의 어깨 책 다뤄봤는데요. 아마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더 이 책의 진가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